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흐름을다 센서 스튜입니다. 2023년 7월 5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에서는 오늘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남탓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서로가 서로한테 자포리자 원전을 폭파시키려고 한다며 공방을 펼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자포리자 원전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으로 원전 사고를 대비해 훈련을 진행한다는 것과 인근 주민들에게 IOD는 나누어주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어서 더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IAEA에서는 러시아에게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접근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지붕에 폭발물이 설치되었다는 것은 확인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원자로 3동과 4동에서 미약인 물체가 확인되어 이 물체가 무엇인지 대해서는 현재 정보 분석 중입니다. 이란은 지속적으로 러시아에 샤이드 드론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란은 러시아에 최대 1800대의 샤이드 드론을 제공해주었는데요. 이로 인하여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드론 공습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란은 드론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러시아에 제공하여 러시아가 최종 조립을 하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2023년 3월 말에 시진핑 중국 주석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러시아가 진짜 핵을 발사하려고 했으나 중국이 이를 막아내어 그끈에 러시아가 핵을 발사하지는 못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2023년 3월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핵무기 사용에 대한 반대 의사를 러시아에게 밝혔다고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전 전선에서 러시아 후방진지에 대한 미사일 공습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키이우카에서는 러시아 연료 및 석유창고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도네츠크에서 북동쪽으로 52km에 위치한 러시아 후방진지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습이 이어져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도네츠크 북동쪽 6km 지점에서도 기차역에 대한 미사일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도네츠크 남서쪽 35km 지점에서도 점령지역을 관리하는 행정건물에 대한 하이마르스 공습이 이어졌으며 멜리토폴에서 남서쪽으로 16km에 위치한 지역에서도 러시아 후방진지에 대한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대대적으로 미사일 공습을 전개하고 있는 모습인데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요격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국 국방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의 이런 행동은 러시아의 병참선에 약화시키기 위해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전쟁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우크라이나군 행동이 마치 헤르손 반격대와 매우 유사하다고 평가하며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대대적인 지상군 병력의 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작전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4개 지역에서 반격작전을 펼쳤던 우크라이나군이 이번에는 5개 지역에서 반격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리만, 바흐무트, 아브디브카, 자포리자 도네츠크 경계, 서부 자포리자 전선에서 공세가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는 7월 5일 쿠판스크와 스바토베 전선을 따라 공세 작전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스바토베에서 북서쪽으로 15km 지점, 스바토베에서 남서쪽으로 17km 지점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공격 지점을 따라 진지를 구축하는 모습이고 이 지역은 창고와 공업지대입니다. 러시아군은 지속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지역을 따라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이 N26 고속도로를 따라 러시아군의 공격을 공격으로 맞받아치며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크리미나에서도 전투가 있었는데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진지를 공격하면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크리미나 남서쪽 4km 지점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크리미나 북서쪽 22km 지점에서 공세를 시작하였으나 전선의 변화는 없는 모습입니다. 크리미나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전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마키이브카라는 지역을 중점으로 공격을 하는 모습입니다만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바흐무트 북서쪽, 북쪽, 남서쪽 방향으로 진격을 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는 북쪽 방향과 남쪽 방향에서 거센 공세 작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바흐무트 북쪽에 있는 러시아 진지를 장악한 데 성공하였고 남쪽 전선에서는 무너진 잔해로 인하여 러시아군의 기동이 힘든 상황이라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하기가 수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에 위치한 클리시치프카를 탈환한 데 성공하였는데요.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군이 4일 동안 하루 평균 20회 정도 공세를 가하던 곳입니다. 지속적인 공격으로 인하여 러시아군이 철수하였고 이 지역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바흐무트 남서쪽으로 들어가는 출입로를 만든 것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아브디브카 전선을 따라 도네츠크 외곽에서 북서쪽으로 6km 지점에 위치한 지역에 새로운 진지를 구축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 지역을 다시 함락시키기 위해 17번 정도 공격을 실시했으나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러시아군은 지속적으로 8명에서 10명의 소그룹을 활용하여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점차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공세 강도는 점차 약해진 모습입니다. 서부 도네츠크, 동부 자포리자 경계입니다. 벨리카 노보실리카에서 남쪽으로 8km 지점인데요. 우크라이나의 지상 공격이 있었습니다만 전선의 변화는 없습니다. 또한 러시아군도 이에 대응하여 북진을 했습니다만 전선의 변화는 없습니다. 서부 자포리자에서도 지상 공격이 이어졌는데 오리케브 남서쪽 26km 지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 있었으며 전선의 변화는 없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6월 4일 대반격을 실시한 이후 9개의 마을과 160제곱킬로미터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